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대표 쥐득대입니다. 자, 저희 회표가 이제 개업을 한 이제 이벤트로 제가 살던 집을 이제 단 한 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벤트를 응모하시는 방법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자, 이 번호로 응모를 해주시면 제가 살던 집 한 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 회사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이벤트 응모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머머, 뭐 집을 준다고? 그것도 공짜로? 아유, 저거 응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네. 아휴, 그래도 믿자야 본전인데. 어? 나도 한번 핸드폰으로 응모를 한번 해봐야겠어. 응모했다. 아유,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소원이 없을 텐데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지?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외표 대사 춘희대입니다. 네. 혹시 전에 저희 회사 응모 이벤트 응모하시는데 참여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방금 응모했어요. 네, 그 이벤트 응모하신데 당첨되셔서 저희 집 한 채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 뭐라고요? 제가 당첨이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경선했네, 경선했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당첨되신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정! 대단해! 대박이야. 아니 여보, 뭐야? 여보, 그 TV에다가 당신이 신청한 게 이렇게 대단했단 말이야? 아이,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너무 좋다. 이거 결정! 아저씨, 이거 생각보다 더 대단한걸요? 아이, 그럼요. 최고의 건축자가 만든 최고의 집인걸요. 저희가 너무 기쁜 나머지 벌써 이삿짐 센터에다가 벌써 이렇게 다 짐을 싹 싸고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 좋아요. 바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뭘 또 그렇게 빨리 오실래. 야, 애들아. 야, 범수야. 지금 기분이 어때? 너무 덩. 야, 태태가, 너도 너 우리 때문에 출세한 거다. 기분이가 좋아버리는구만. 근데 아저씨, 이 집이 얼마죠? 근데 만약 사면? 뭐 여기가 땅도 그렇고 뭐 다닥 뭐 계산해 보면 한 80억 정도 되네요. 80억? 대단해. 어쨌든 우리 빨리 이삿짐을 옮기자고 집에다가. 좋았어. 이 집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그리고 네. 여기 이 람보르기니도 행사 상품이니까 이렇게 증정 드리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도 주신다고요? 아, 그럼요. 수고이네. 우와! 대단해! 이야! 이거 싫어하냐? 우와! 이야, 이거. 백트님! 이거 정말 주시는 거예요? 집도, 차도? 아, 그럼요. 저희 회사에서 다 퍼드립니다. 아, 이거 회사 때려쳐도 되겠네, 여보, 그치? 그러니까, 차는 내 거예요, 여보. 자, 어쨌든 한번 집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정원도 있고요, 집에. 와, 여기서 파티하면 재미나겠는데? 이야. 오늘 이삿짐 다 다르고 이 밖에서 야외 바베큐 파티도 하자고. 얘들아, 어때? 좋았어. 아, 좋았어. 야, 이게 어떤 집일까? 자, 일단은 아직은 이삿짐이 다 안 놓으셔서 좀 허전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거실도 있고요. 아, 여기가 거실이구나. 네, 그렇죠. 여기도 방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로 쓰면 되겠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다락방도 있습니다. 창고로 쓰면 되겠고. 또 2층도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2층도 여보, 있죠. 여기는 부엌으로 쓰면 되겠다. 부엌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리하는 곳으로 쓰면 되겠다. 아, 너무 좋은 걸. 자, 2층으로 올라와 보시면은 자, 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방이 계속 있네. 내 방! 여기는 그럼 안방으로 하면 되겠다. 여보! 여기는 우리 방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넓어? 그니까. 그러면 여기는 봄수하고 요루루 집으로 요루루 방으로 좋아.
좋아. 그리고 태태기는 좋아. 이쪽 방으로 하자. 좀 좁지만 그래도 어? 전보다 낫지 않겠어? 왜 내 방이 가장 작아? 너는 얹혀 사니까 백수야. 맞아요. 불만 있어? 어 그래 불만 없구나. 아 어쨌든 아저씨 아 이렇게 당첨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자, 뭐 저희 집 잘 써주시면 저희도 기쁘죠. 아, 네 어쨌든 이게 당첨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그러면 저희 짐을 좀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수고하세요. 야, 얘들아 어쨌든 그 자기 짐을 이제 자기 방에 풀도록 하다. 어때? 어, 여기 집 오, 너무 좋았어. 좋다. 너무 좋다. 아, 여보는 그 아래 가서 부엌을 좀 꾸미도록 하자. 그래 그래. 나는 일단은 바둑이부터 먼저 묶어놓고 와야겠네. 바둑아 빨리 따라와. 자 바둑이는 이제 여기서 사는 거다. 내가 바둑이 집도 갖고 왔는데 자 바둑아 너도 기쁘지? 너도 기쁜 모양이구나. 자 바둑이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게. 자 여기가 우리 이제 새 집이란다 바둑아. 너도 기쁘지? 아 너무 좋아하는데. 좋았어. 와 이거 차도 생기고 집도 이렇게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아 여보 여보. 응. 아 이게 새로운 부엌이 오니까 기분 좋지? 아이고 완전 좋아. 우리도 이제 부자 인생 걷는 거야. 나도 너무 좋아 이거. 아유. 그러면 이제 나도 여보랑 이렇게 같이 잘 이 안방을 한번 꾸며볼까? 자 짐 좀 풀어놓고. 오호라 이게 침대를 내가 갖고 왔어. 침대 새로 산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와 이거 핑크색이라서 여보가 좋아하겠는걸. 그리고 여기다가 시계도 달아놓고. 오 좋아 좋아. 그리고 그래 여보가 화장도 자주 하니까 화장도 똑같긴 하지만 화장을 화장대를 여기 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울을 여기다가 거울은 저기 여기다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좋아 좋아. 거울은 여기다 놓고 옛날부터 키우고 싶던 붕붕어를 여기다가 좀 키워볼까? 좋아 좋아. 붕붕어를 방 안에도 놓고. 아 이거 방이 넓으니까 이게 설치할 게 많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다 책장도 해놓고 책도 좀 꺼내야겠다. 좋았어. 책도 넣어주고 책이 몇 권 없네. 이 정도만 설치하고. 자 아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설치해주자. 좋았어. 오!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됐다. 이 정도면은 여보도 마음에 들어 하겠지? 자, 창문 밖도 엄청나네. 아, 여기다 커튼도 하나 설치하면 좋겠네. 오케이, 그리고 창문에다가 커튼을 이렇게 설치해줄까?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커튼도 걷을 수 있고. 자, 됐다. 오, 이 정도면은 아늑한 안방이 완성이구만. 자, 좋았어. 자, 애들은 어떻게, 방을 꾸몄는지 한번 볼까? 태태가! 아, 들어가도 될까? 아유 안돼. 아 왜 안돼? 아니 들어오면 화낼 텐데. 아이. 야 이렇게 야 좋은 80억짜리 집에서 왜 커튼을 치고 아니 이거 텐트를 치고 있냐? 아이 원래 이렇게 커다란 집에는 이렇게 텐트가 어울린다고. 자 봐봐 이렇게 아늑하고 안에 침대랑 창고까지 다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마야 이거 하지마야. 아니 침대를 설치하면 되지 왜 또 커튼을 쳐. 텐트를 쳤어. 어차피 아침마다 텐트 치는데. 아이 됐어. 아 야 다시 꾸며라. 이게 뭐야. 야 봉수하고 요루루 방을 한번 확인해 볼까? 야 들어간다. 야 다 꾸며서 아빠. 야 여기가 요루루 침대고 여기가 네 침대야? 응. 이게 뭐야? 이제 우리도 이제 클만큼 컸으니까 서로의 분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했지. 서로 이렇게 넘보지 못하게끔? 그치. 그리고 피아노랑
이 킥복싱은 뭐야? 이거 샌드백은 뭐야? 나 열심히 운동해서 학교 일장이 되겠어. 그래. 됐어. 아 이거 애들이 이거 인테리어를 할 줄 모르네 이거. 여보. 여보 왔어? 야 이거 부엌이 정말 이거 음식 먹기 딱 좋은데 이거. 야 얘들아. 얘들아 야 봄수하고 야 태태가 요루야 빨리 내려와봐. 이게 뭐야? 어이 누가 이렇게 난장판으로 꾸며놨어? 아 무슨 소리야? 언제 잘 만들었구만. 야 여보 이거 여기서 요리하는 음식을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먹어봐요. 한 입만.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당근으로 만든 치킨이야.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야 좋다. 역시 비싼 집 갑을 하는구나. 자 아 이거 또 문제가 있네. 이것도 거실을 이것도 안 했네. 아 이거 거실을 한번 좀 꾸며볼까. 아 거실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그런 걸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좋았어. 뭐야 창고야? 이게? 아니야. 창고 자,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이제 이사도 왔으니까 TV 큰 걸로 보자. 이런 걸로 어때? 오호호호 좀 거실 같은데. 오호라 좀 나와봐. 소파 좀 깔아볼게. 소파가 아니네. 쓰레기통이네. 오호호호 카펫을. 봉수야 어때? 좀 TV 보고 싶니? 진짜 개별로야. 아니야. 얼마나 잘했니? 아 누가 또 이렇게 어질러 놨어 거실을 이 쓰레기 더미로. 내 집에다가 이게 뭐한 짓이야? 야 어쨌든 여기 앉아서 TV를 봐봐. 저 TV 엄청 얼마나 큰 일이야. 벽걸이 TV야 벽걸이 TV. 자, 아 봉수야.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가 이 허전함을 좀 채워줄 수 없을까? 너의 인테리어. 허전함을. 그래 명색한 두뇌로. 알겠어. 도대체 뭘 꺼내고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새집을 새집을 난장판으로 장난감으로. 야 얘를 또 어디를 피우면 채우자, 치워야 된단 말이야. 허전한 걸 채우자. 이럴 수가. 말이다. 야 어쨌든 이 정도면 뭐 이제 사람 사는 집이 아닌가? 그치? 야 이 커튼도 있고. 야 이 집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노숙자 집인가? 아 방인가? 야 진짜 내 방 최고다.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우리의 새 집. 야 완벽하다. 완벽해. 완벽하다. 좋아. 우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야. 야 마음에 드는 거야? 평생 살 거야. 아 여보 이거 새로운 TV를 이렇게 TV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구려. 아이 그러니까 우리 원빈 오빠 얼굴이 더더욱 잘 보이는 것 같아. 선명해. 해 봉수야 비켜. 신나 TV 신나. 너무 좋아. 우리 집 너무 좋아. 뭔 소리야? 잠깐만 내가 나갔다 올게. 아 누구세요? 우리 새 집에 이렇게 누가 손님이 찾아왔지? 첫 손님인 걸 이거 기대되는 걸. 두근.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이렇게 또 오셨어요? 아, 저 죄송스러운 말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죄송스러운 일?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아, 사실 그 전산 오류가 나서 그쪽들이 당첨자가 아니라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당첨자분들이세요, 진짜. 아니 무슨 소리요? 잉여맨, 저 제 이름 맞는데? 아, 잉여맨이 아니라 저 인어맨으로 당첨이 되셨는데 제가 착각하고 잘못 전해드렸네요. 야, 저희가 이 집의 당첨자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빨리 방 빼시길 추천합니다. 방 빼세요, 빨리. 아이. 안 나가? 아, 싫어. 못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안 돼. 안 나갈 거야, 나. 안 돼. 우리 집이에요. 이거 우리 집이라고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아이, 그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아이, 그래 내가 그 만 원짜리 한 장 지어 줄 테니까 국밥 한 그릇이나 드세요. 알겠죠? 그럼 저희가 가구 닦으면 가구도 다 빼야 돼요. 아이 그럼요 빼셔야죠. 아니면 주실라고요 이 사람들? 아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은 필요 없지만 람보르기니라도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아이 람보르기니 저거 얼마짜린데 그냥 공짜로 드리나? 아이 여보 우리 집이 아니래. 여보 망했다. 우린 망했어. 2, 3, 2, 5 어쩔 거야?
우리 람보르기니 훔쳐가자 여보. 안 되겠어. 이거 이대로 줄 서야. 람보르기니 비켜. 가져가자. 안돼. 비켜 이 사람들아. 야, 이 자동차 이제 내 거다. 와.